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성경은 우리가 성탄 때가 되면 반드시 전 세계에 성탄절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두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7절에는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장 9절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가리켜서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역사의 기록은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 명이었다, 일곱 명이었다, 그리고 열두 명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시냐면 몇 사람이, 박사들이 몇 사람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말구에 오셨다, 마구간 이렇게 말합니다. 말구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들이 있는 가축우리를 말하고 마구간이라면 말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 베들레헴은 사방이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열이 30도 이상 평균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사막에서는 모든 가축 가운데 가장, 이 사막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가장 취약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말입니다. 사막을 가로지를 때에 가장 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가장 강한 짐승은 낙타입니다. 말은 뜨거운 지열에서 못 견딥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한 시간 동안 사막을 달리면 질식에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낙타는, 이 낙타 몸속에 물 저장을 하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낙타가 물을 저장하고 낙사막길을 가면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바로 낙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짐승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사막에서는 가장 많은 짐승이,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짐승은 낙타, 약대, 나귀,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여인 속에 이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에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족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인 속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게 묵을 수가 없어서 가축우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가축우리에는 나귀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있었을 것이고 낙타도 있었을 것이며 약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말구유, 마구간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짐승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밥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 그곳에 누워 계셔야만 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막연하게 구유에 누워 계신다, 아닙니다. 대단히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유에는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거기서 누워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 상황은 온 세상은 죄로 뒤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 구옛 누워계시는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당시는 이성을 잃어버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습은 사람인데 속 사람의 모습은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종류별로 모여있는 그곳에 구에 누워계신 것은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 같은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이방인들인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했습니다. 이 동방이 어느 곳이냐면 고대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픽션, 어떤 소설 속에 공상 속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역사 속에 계신 주님입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 기록된 역사를 여러분께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구원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로 어느 것을 말하냐면 페르시아 구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바벨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요? 성경만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박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 고대 문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맥이라고 부릅니다. 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인데 그 별을 보고 국운을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그 당시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지식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왕의 유고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맥이라고 부르는 본문에 나타난 박사들로 역사 자료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박사들이 이방인 좀 민족, 이방민족,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역사 근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잡혀간 그는 남의 나라 땅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와 그리고 성경을 제가 함께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어른입니다. 어른의 말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입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있었고 다리 왕 시대가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리 왕 시대에 이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리 왕 시대 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시기를 했던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제거시켜야 되겠는데 정치가들 가운데 정적이 바로 그 최대 정적이 누구냐면 저 포로로 잡혀온 저자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 사람들은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이 사람을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이 사람들 구실을 만들었냐면 늘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법을 정합시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 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이냐면 이것이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세 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기도하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냐면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박탈당해도 자기는 상관없습니다. 하루도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빌론 박사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당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 죽어도 좋다는 이런 신앙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박사들에게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BC 605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까지 계속해서 박사들의 입을 입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때 새벽 별이 나타나는데 이 별이 바로 메시아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전해듣고 전해들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인 별을 연구하는 그들은 어느 날 메시아 별이 나타났습니다. 발견하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 메시아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이 당황합니다. 자신이 지금 왕인데 다른 왕이 또 태어났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왕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 옆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마태복음 2장 4절에 그렇게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이때 한결같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이 강한 이 유대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메시아가 오시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거침없이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알면서도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더니 약 8km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20리 길입니다. 대단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예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행하는 믿음입니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식으로 믿는 예수, 믿음으로 믿는 예수, 가슴으로 믿는 예수, 머리로 믿는 예수. 이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머리로만 믿는 예수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동안 한 분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머리부터 가슴까지 잣대를 갖다 대면 약 3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머리로만 믿어왔기 때문에 이 머리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전부 내 계산해버립니다.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계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되십시오. 이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과연 이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이런 지식적으로만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다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전혀 이것은 쓸모없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함께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 2015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내겐 하나님 손을 쓰지 아니하세요? 왜 이렇게 무응답이십니까?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끝나버립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끝나버리는데 실질적인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도 마치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실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만족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데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버려야 할 때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라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자녀 손을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끝나면 다시 그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때 아무런 하나님 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모습과 전혀 딴 판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옆 동네가 페르시아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보면, 그 성탄절 때 카드를 교환을 하고 주고받는데 이 카드를 보면 예수님, 구유에 계신 예수님 앞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근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어디 계신 예수님이냐면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박사들이 헤로당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곡으로 돌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저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왜 두 살 아래로 다 죽인지 아십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이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에서 별이 나타난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이 생하니까 두 살 정도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계시지 않고 집에 계셨습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페르시아에서 구 바빌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건너오는데 수만리 길입니다. 이 길은 아스팔트가 달린 곳이 아닙니다. 사막 길입니다. 언덕이 사막 언덕이 사막 산이 있습니다. 험준합니다. 푹푹 빠집니다. 지열이 40도 이상 오르내릴 때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을 넘고 모래산을 넘고 모래 언덕을 넘어 머나먼 그 길을 걸어왔는데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빨리 와야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그것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박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들의 목적이, 이들의 인생 목표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북의 영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당시에 그 제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별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 목표가 뒤바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나머지 일단 이 세상이 일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나먼 길을 걸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목소리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그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에서 2년 세월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박사들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성도들을 회상을 합니다. 참 무더니도 힘든 한 해였는데 마치 삼복도 위에 푹푹 찌는 그 무더위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지쳐 다 쓰러져가는 내 인생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끈질기게도 나를 붙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환경에서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생활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나를 쓰러뜨려도 나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내 모습을 볼 때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진정한 박사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헌신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하세요. 내년에는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사들은 최대 목적은 예수였습니다. 우리 선양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2016년들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예배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이 도대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따라서요 아기께 경배하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진정한 예배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12절까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느 곳이든지 내게는 수많은 도전이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탄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는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왔던 길이 아니에요.
2015년 무더니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나의 인생 가는 길이 너무나 고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실 때 12절에 바로 이어서 하실 말씀이 다른 길로 열어줍니다. 그 길은 사단 마귀가 모르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길인데 주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2016년 신년 새는 진정 우리 화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해가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